김태균 씨가 나를 학교 때 쫓아다녔다는. 아, 이거는 뭐 아는 사람만 아는 사람만 얘기인데, 왜 우리 20살 때 남자들은 보면은 그 시절에 좀 약간 연상들한테 좀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아시죠? 남자들 맞아요. 네, 남자들은 좀 약간 멋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내가 사남매네 막내인데 우리 위에 누나가 두 명이야. 아, 그래갖고 그 누나들에 대한 어떤 그런 로망이 있어요. 그 누나들에 대한. 그래서 심지어 노래 잘하는 사람을 너무 좋아한 거야. 근데 또 크. 그때는 이미 워낙 유명하지 않았어요? 아, 강병가요제 이렇게 돼갖고 막 워낙에 가요계 스타로 되게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서울예대 처음 학교를 들어갔는데 네, 네. 음악 동아리 예음회를 들어가면서 아 네. 그랬네. 너랑 원준이를 내가 뽑았지. 그렇지. 김원준이랑 나랑 원준이를. 아 맞아. 근데 예음회가 뭐예요? 음악 동아리. 박미경 선배님, 뭐 네. 김건모 선배, 네. 조각경 선배, 아. 박성신 선배, 뭐 원준이, 뭐 예, 김영준, 쟁쟁하다. 뭐 대박이다. 하여튼 그러니까 서울 예대에서 유일하게 오디션을 보는 동호회가 있어요. 동호회야. 오디션을 봐. 그래서 이제 선배들이 와서 오디션을 보고 애들을 뽑는 거야. 근데 내가 이제 얘를 뽑았지. 졸업 선배들이 올라오는 거야. 점수를 같이 매겨. 원준이는 원준이는 문을 열고 딱 들어오자마자 너는 합격. 그냥 문 열자마자 그냥 너 합격. 오빠가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나는 이제 갔을 때 그냥 뭐 김현식 그 우리 그 가수를 너무 좋아해갖고 맞아. 김현식 노래를 한 두 곡 불렀었던 걸로 맞아, 기억해. 맞아. 음악. 내가 어머. 거기에서 내가 얘를 뽑았지. 내가 김현식 선배 때문에 내가 음악을 시작했기 때문에 얘가 딱 들어와서 김현식 선배 노래를 딱 부르는데 맞아. 저음이 너무 좋은 거야. 한번 해보면 안 될까? 사랑했어요 그댄 몰랐지만 이렇게 불렀던 거 같아. 근데 그때는 19살이었잖아요. 그치, 만으로. 만으로 19. 19살. 그때도 목소리가 이 그대로셨어요. 그때도 이랬어요. 그때도 그랬어요. 그런데 얘는 가만히 있지를 못해.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가라앉은 뭘 해야 되는 거야. 약간 뭔가를 해야 돼. 그때 분위기 메이커셨구나. 근데 무조건 막 뭘 하는 거야. 근데 의외로 내 앞에만 오면 너무 약간 뭔가 좋아하니까 수줍음이 있는 거야. 근데 난 또 그때 딱 캐치가 되잖아. 얘 봐라 막 약간 막 까불다가 내 앞에 오면 뭐가 이렇게 봐 이러는 거야. 근데 그걸 가지고 또 귀신 같은 선배들이 이제 잡아 놀리는 거지. 너 좋아하지? 뭐 좋아하냐? 뭐 이런 안 들키고 좋아했다고 생각했는데 다 알고 있었어. 다 알고 있었어. 네,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에 우리가 예음회가 연습을 해. 맞아. 네, 그런데 그날은 좀 일찍 연습을 마쳤어. 근데 갑자기 올라왔어요. 학교에 갑자기 올라온 거야. 갑자기 얘기 안 하고. 맞아. 그럼 이제 당황한 거지, 선배들이랑 이제 이렇게 후배들이. 왜 갑자기 올라왔고, 야, 니네 연습 이따위로 하고 이것만 짧게 하고 왜 벌써 내려가. 이렇게 된 거야. 해보라 그랬는데 노래를 못한 거야, 별로. 앞에서는 잘 안 돼요, 또. 아니, 노래가. 아니야, 연습을 안 했어. 그러니까 연습. 안 하고 대충하고 놀러 가려고. 놀러 가려고 나가다가 걸린 거야, 걸린 이렇게. 걸린 거야, 나한테. 그냥 걸려갖고 그거 우리 갑자기 얼차례를 시키는 거야. 집합이에요? 집합. 아니, 그냥 오리걸음 좀 했어, 오리걸음. 오리걸음 걷자. 오리걸음 시키는데 나는 뭐 워낙에 뭐 좋아하는 선배가 오리걸음 시키든가 말든가 그냥 이게 좀 뭐 그냥 했어. 했는데 내 동기 중에 하나인가가 그 방구를 갑자기 뜬 거야. 방구를 빵 뜬데 그 남산의 그 학교가 메아리십니까? 뭐 아주 그냥 뻥뻥뻥뻥뻥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다 빵 걷다가 빵 터져갖고 되게 막 생각 우리들 연습도 안 하고 이따위로 해서 되겠어? 그래서 빵 터지니까 빵 터져갖고 야 술 먹으러 가자 하고 내려간 거야. 아 맞아 와 진짜 기억력 좋다. 기억난다.